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이 레이어들의 배치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이름을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라든가 이건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커넥티드 왜 풀리 커넥티드라고 하는지는 잘 알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연결되고 막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컨볼루셔널을 CN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르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동작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미지는 어쨌거나 다 숫자로 이렇게 점점 픽셀 하나하나가 숫자를 나타내겠죠. 그것을 조그만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를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이렇게 찍는 거죠. 한번 찍고 그런 다음에 옆에 조금 옮겨와서 또 찍습니다. 그리고 조금 옮겨와서 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찍는 사진들이 서로 중첩되죠. 이미지라고 하고 사진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큰 이미지, 큰 이미지를 우리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빅 이미지. 이게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1. 그리고 여기 빅 이미지를 찍는 작은 이미지를 스몰 이미지를 2라고 할까요? 그러면 좀 그렇고 그냥 SI라고 할게요. SI 이미지 2 I2 이거는 I1 말이 좀 길긴 합니다만 뭐 빅 이미지, 스몰 이미지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빅 이미지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고 이 속에 무슨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꽃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을 이제 스몰 이미지로 이렇게 작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찍고 조금 내려와서 또 통통통통 찍고 조금 내려와서 또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 이게 쭉 늘어나겠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90개가 될 수도 있고 좀 10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 하나하나가 인풋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28 곱하기 28의 이미지다. 그것을 빅 이미지가 28 곱하기 28이다. 그런데 스몰 이미지는 3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3으로 28 곱하기 28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옮겨가면서 한 칸씩 옮겨가면서 그러면은 몇 개 찍을 수 있나요? 대략 빼면은 26장 정도 넣겠죠. 가로로 이렇게. 그럼 밑으로도 26장 정도 넣겠네요. 그럼 곱하기 26 곱하기 26 하면은 계산해 보세요. 잘 보시면 됩니다. 3 픽셀 가로 세로 3픽셀 짜리로 28 곱하기 28 짜리를 쿵쿵쿵쿵 찍어 나가는 거죠. 한 칸 다 찍고 난 다음에 끝까지 왔으면은 또 한 줄 밑으로 내려왔어. 픽셀 한 픽셀 내려왔어. 또 그대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나오겠죠. 공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 개수가 나오면은 거기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웨이트를 넣는데 이 웨이트가 이렇게 다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해서 쭉 웨이트 n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바이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웨이트는 웨이트 이끌어는 웨이트 1부터 웨이트 n까지. 그죠? 웨이트 n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뉴럴 네트워크가 다를 게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웨이트와 웨이트를 넣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넘기는데 이 웨이트의 구성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웨이트는 웨이트 1부터 웨이트 n까지 여기 있는 웨이트 이렇게 달라지셨잖아요. 그런데 컨볼루셔널이나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있는데 RNN 거기 있으면 이 웨이트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W1 equal가 W1 equal WN이 되는 거죠. W1 equal W2 equal 뭐 쭉쭉쭉 가서 equal WN 모든 웨이트가 같게 되는 겁니다. 웨이트가 같다 그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컨버루션을 뭐 네트워크, 풀리 네트워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타나는 거죠. 아, 정말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이 웨이트 하나가 웨이트 1이나 웨이트 2가 사실상 웨이트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인 CNN equal 하나의 그룹이죠. A group of weight. 그리고 이 크기는 small image의 크기와 같습니다. 뭐 small image, small image. 자, 그럼 무슨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 스몰 미지가 3 곱하기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픽셀 총 9픽셀로 되어 있죠. 그죠? 이 9픽셀 각각의 웨이트 하나씩이 할당되어서 9개의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W에는 9개의 웨이트가 들어가서 사진을 똥 찍은 다음에 찍은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에 있는 픽셀의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다가 9개의 웨이트를 곱한 값이 들어가서 새로이 하나의 이미지 똑같은 크기 사실상 똑같은 크기 아니고 작은 크기가 나오게 되죠. 왜냐니까 뺑뺑 돌면 26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6개의 이미지 중에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웨이트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9개의 웨이트. 넘버 오브 웨이트는 아 글자가 좀 들어갈 데가 없네. equal 그냥 적고 말게요. 9개가 되죠. 3 곱하기 3이니까 9개의 웨이트가 W1부터 WN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똥똥똥똥똥 이렇게 28 곱하기 28일 경우에는 3 곱하기 3을 한 칸씩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끝은 다음에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줄 한 픽셀 밑으로 내려와서 또 똥똥똥똥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26개가 나올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FC라 그러는데와 다른 점이죠. 풀리 커넥티드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하나 해서 입력값에 뒀었잖아요. 그런데 CNN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의 집합을 이용해서 인풋에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냥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왜 다르게 나옵니까? 여기 있는 큰 그림, 빅 이미지에 있는 픽셀들의 값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찍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웨이트는 같지만 찍힌 장소에 따라서 값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CNN 알고리즘입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게 전혀 없는데 단지 이제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넘겨보내는 게 아니고 풀리 커넥티드에는 일단 이렇게 다 프로덕트 그러니까 WX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쓰나요? 기억나시죠? 다 프로덕트 WX 해서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디로 보냈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냈잖아요. 그죠? 액티베이션을 보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있던 게 레루 썼죠. 그죠? 레루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0H를 쓸 수도 있고 뭐 시그모이드도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레루가 표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액티베이션을 넣어서 그 결과값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액티베이션을 뭘 쓰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CNN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 알고리즘은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게 뭐냐니까, 지금 이게 흑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색깔 하나로 이렇게 해서 뽑아볼 수 있는데 컬러라고 한다면 큰 이미지가 그럴 때는 RGB를 따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RGB를 그러면 이 인풋 자체가 그러니까 R, 레드를 담당하는 이것을 이제 필트라고 이해합니다.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이것을 필트라고 한다는 용어 필트라고도 하고 혹은 뭐 또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 필터가 칼라일 경우 칼라일 경우는 세 개를 입력으로 받게 되겠죠. 빨간색만 찍든지 아니면 블루만 찍든지 뭐 블랙만 찍든지 RGB 그죠? 그러니까 이 필터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세 겹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depth라고 얘기합니다. RGB일 경우 depth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depth 이퀄과 3이 되는 거죠. RGB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 그림이 세 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각형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각형이 이 동그라미입니다.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사각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나중에 이해가 됐으면 사각형은 지워버리고 사각형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RGB일 경우는 depth가 3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필터 내에 있는 것도 웨이트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필터가 그죠? 이건 역시도 세 종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자 RGB 밑으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R 있고 G 있고 B가 있고 그럼 R에 해당되는 필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걸 필터 필터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필터 11이라고 해야겠다. 그 방밖에 없네. 필터 11 그리고 필터 12 필터 13 요 녀석들이 각기 요 녀석은 필터 13은 블랙을 담당하고 필터 12는 그린을 담당하고 필터 11은 R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세 개의 패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블루 있었고 블루가 안 나오네. 블루 그리고 그린 그린 블랙 이렇게 있습니다. RGB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돌려놨어야 되는데 다시 그리긴 그렇고 RGB 3개 있으면 필터 1은 1은 이걸 담당하고 1,2는 이걸 담당하고 1,3는 이걸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또 바이어스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바이어스 해주고 그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것도 어쨌거나 WX죠. 그러니까 이건 또 WX 다 프로덕트 이것도 다 프로덕트잖아요. 이걸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하나의 다 프로덕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F1에 있던 W 웨이트죠. 그죠? 웨이트와 이거 웨이트 11이라고 할게요. 11 그리고 여기 있는 웨이트 12, 웨이트 13 해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X라고 해야 되겠죠. X11, X12, X13를 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더하니까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이라는 말 자체가 뭐 더한단 말이니까 그런 다음에 바이어스를 구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depth라고 표현했었는데 depth가 늘어나게 되면은 요 달라지는 거는 이 필터죠. 그죠? 필터 하나에 포함되는 웨이트들의 그룹이 세 개로 늘어난다는 거. 그죠? 웨이트 그룹이 세 개로 늘어난다는 것만 같이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나의 필터가 세 개의 웨이트 그룹을 가지게 된다. RGB일 경우 one filter has a three weight grou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냥 RGB로 해가지고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웨이트 늘어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 뎁스를 다른 말로 채널이라고 한다는 거. 뎁스에 들어가는 거 각각 세 개라고 하면 채널이 세 개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리 정리하면 1번 베이직 알고리즘은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FC와 of CNN equal that of FN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같고 다른 점은 웨이트가 그룹으로서 그죠? 그룹 하나의 그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그룹은 그룹이 하나의 필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그룹이 into a filter인데 필터는 그룹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filter can have several groups. 그죠? 예를 들어서 RGB일 경우 세 개의 그룹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필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RGB라고 했던 건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흑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흑백이죠. 흑백 사진들을 똥똥똥똥 나눠놓고 하나의 웨이트 그룹이 들어가 있는 필터입니다. 그 필터가 똥똥똥똥 서로 이제 다 프로덕트 하는 거죠. WX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똥똥똥똥 하나씩 뱉어내는 겁니다. 그죠? 들어간 것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필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으면은 그건 역시도 똑같은 동작을 진행을 하는 거죠. 똑같은 동작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죠? 똑같은 결과를 얘랑 다르게 옆에 하나를 더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뎁스와 다른 거죠.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필터 안에 그룹이 여러 개 쓴 다음에 지네들끼리 나중에 다 합쳐버리잖아요. 합쳐버려가지고 하나로 통통통통 떨어져 나오는데 필터가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이 필터는 얘랑 다르게 또 다르게 똑같은 형태의 이런 시리즈가 옆에 밑으로 또 하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 하나에다 이렇게 선을 다 연결을 하고 물론 바이어스까지 연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출력값으로 이거와 똑같은 것이 밑으로 똥똥똥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다중 필터, 필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럼 4 해서 There can be more than two filters. 그죠? 필터가 둘 이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each filter, each 밑에다 옮겨야 되겠네. must입니다. But it's on your output. 그죠? output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컨볼루션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할 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넣어서 패널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필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합치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그 채널들도 RGB처럼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RGB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십 개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필터 내에 있는 웨이트 그룹들도 수십 개 있겠죠. 그 수십 개가 다 일일이 자기끼리 계산해서 다 합친 다음에 똥똥똥 이제 결과값을 내는데 그 RGB 같은 경우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 아 귀찮지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R 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는 게 맞네. R은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R G 아 제가 좀 미술에 좀 약해요. B 블랙. 자, RGB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터 내에 하나의 필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필터 내에
이제 웨이트 그룹이 다른 거죠, 그죠? 이제 웨이트 그룹, 웨이트 그룹 1.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늘릴까요? 그리고 웨이트 그룹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는 얘를 담당하고 빨간색을 담당하고 그리고 웨이트 그룹 2는 블루를 담당하고 웨이트 그룹 3는 블랙을 담당하죠. 지금 우리 위에 예에서는 이게 3 곱하기 3이었으니까 각 웨이트 그룹에는 9개의 엘리먼트 W가 들어 있겠죠. 9개 합해서 이걸 뭐 9개 합해서 27개의 웨이트 W가 됩니다. 27개. 이거 W가 27개라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나? W number of 하여튼 number of 그게 총 27개 되죠. 그 27개가 9개가 빨간색의 그걸 담당하는 9개의 그 X 값과 곱해지고 WX가 되고 또 WX가 되고 또 WX가 되고 한 다음에 다 합치는 거죠. 합친 다음에 다시 어차피 썸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이어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값이 하나가 넣으면은 그 값에다가 액티베이션을 넣어서 어떤 출력 아웃풋되는 패널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알고리즘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퀴즈입니다. 어떤 퀴즈냐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입력도 채널도 여러 개고 필터도 여러 개다. 그럴 때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이 합쳐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 이 합쳐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퀴즈입니다.